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처 디폼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에이트에서 플라토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수치를 조정을 할게요. 네, 면을 이렇게 충분히 쪼개 주시고요. 디폼에서 텍스처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텍스처 디폼 속성에서 보기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고요. 텍스처에다가 2D 텍스처에서 프랙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프랙탈 수치도 조정을 할게요. 타임을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줄수 있고요. 타임에다가 익스프레션으로 수치를 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곱하기 0.03 정도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프랙탈 텍스처가 움직이면서 텍스처 디폼으로 쉐입에 움직임을 주는 게 보이고요. 면을 더 많이 쪼개줘서 더 부드럽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브디비전을 한30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그냥 구 형태보다는 약간 달걀 모양이 더 재밌어 보여서 수치를 스케일 수치를 조정해서 약간 달걀 모양처럼 만들어 줄게요.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형태 느껴지게 할수 있고요. 간단하게 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코너 쪽에 베벨을 줘서 좀 부드럽게 떨어지게 하고요. 방향이 잘못됐네요. 90도로. 네. 그리고 아놀드에서 스카이 톰 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주고요. HDRI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쉐이드에서 간단한 쉐이더를 적용을 해줄게요.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2개 만들어서요. 하나는 저 바닥면에, 하나는 이구 모양에 적용을 하고요. 원하시는 정도의 느낌으로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임라인을 움직여 보면은 형태가 변형되는 게 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처 디폼을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적인 요소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